들도 만났고 보니까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한 사람이 결국은 증인이었고 밀러가 계속해서 아이 때문에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에 돌아오니까 그린과 밀러라는 게 결국 뭔가 경찰이 그다음에 이제 소방 트럭들이 이제 집 밖에 불을 번쩍거리면서 이제 서 있는 걸 보고 아 그죠? 실감했죠. 불로 결국은 사망한 게 결국은 거예요. 밀러의 22개월 된 아이죠. 결국은 연기에 그죠? 그리고 화상을 입고 질식해서 죽은 그런 아이죠. 문제는 이제 스페이스 히터, 전기 히터가 결국은 화재의 원인이었고 그린이 결국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결국은 혐의를 받고 기소된 케이스죠. 밀러가 결국 뭐가요? 아이의 복지를 위험시키는 죄에 해당된다 해서 기소된 케이스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이 증거가 결국은 편결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증거를 우리가 수락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추론도 우리가 수락해야 된다. 그럼 뭘까? 이 증거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배심원들이 그러한 편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든 증거와 합리적인 유추를 유추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국가의 이롭게 우리가 모든 면을 살펴볼 때 이 증거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가 합리적인 범죄의 합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그죠?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죠? 당연하게 그 죄는 우리가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밀러 입장에서 뭘 주장할까요? 원심지에서 우리가 재판에서 입증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범죄에 이를 만한 우리가 한마디로 의도한다, 의혹한다, 그죠? 인텐트죠. 인텐트에 대한 구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거겠죠. 한마디로 이 법에 보게 되면 아이의 복지를 관리하는,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나 부모는 그죠? 중범죄에 해당된다. 자, 뭐로 되어 있어요? 자, he or she knowingly 알면서 willingly intentionally 그죠? 이런 알면서도 우리가 형법은 knowingly가 중요하죠. 알면서도 person act knowingly with respect to material element of offense 그죠? 알면서도 하는 경우 the element involved nature of conduct attentive attendant circumstance 부수적인 상황 그러한 행위와 부수적인 상황의 성격 그죠 그 요건이 그죠? 요소가 있는 경우 is aware 돼요 그냥 안 경우 is conduct of nature such a circumstance 한 그런 성격 그런 그 그죠 성격과 그러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면서 하는 경우는 결국 뭘까요? 그런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if the element involved result his conduct, 그 행위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있다는 경우, 또 he is aware, 그걸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그죠? 그 행위 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유발시키게 확실하다. 사실상 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4304조를 보게 되면 자 이런 endangerment either by act by omission to act 자기나 부작위로 인한 그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 자체는 우리가 명백하다. 에스테이트 케이스죠. 카드발 케이스에 보게 되면 이 법은 뭐랄까요? 뭐라고 입증했냐면, 자, 세 가지의, 그죠? 요건을, 그죠? 기준을 우리가 명시했는데, 특히, 소위 엘리먼트, 인텐트 엘리먼트를 우리가, 의도죠? 의도와 관련된, 형사의 의도와 관련된 요건의, 그죠? 입증의 충분성을 테스트하는, 검증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라고 판시한다. 그 조건이 충분하다. 엘리먼트 조건이. 어떤 경우에? 자, 피의자가 알고 있을 때 his or her duty protect child. 그의 자식에 대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었느냐? 아이가 어떤 상황, 일반적으로 아이의 상해를 이르게 하는, 합리적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한, 그죠? 행위를, 그죠? 자기를, 그죠? 자기죠? 부자기. 자기. 한마디로 행위를, 그런 막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 행위 자체가 뭘까요?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일까요? So lame, meager. 아주 미약하거나 아주 믿을 수 없는. lame이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아주 신뢰할 수 없거나 아주 미약한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합리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아이를, 그런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상해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에 효과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죠? 행위인 경우 그죠? 그런 행위 자체가 아주 미약하고 그죠? 엄마도 신뢰할 수 없는 자 이런 입증 자체가 이런 우리가 기준에서 우리가 미달된다 그러면 그죠? 그 증거 자체는 충분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말이죠. 한마디로, 그, 인텐트 엘리먼트를 우리가, 입증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룰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중심할 필요가 있고. 자, 이러한 우리가, 검증 내용을 이제, 차용함에 있어서, 카드웰 케이스 보게 되면, 자, 인텐트라는 우리 충분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자, 엄마가, 아이 자체가, 자,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상, 그러한 비효과적인, 그죠? 아무 효력이 없는 구제 행위만 했다라는 거죠. 특히, 스테파더한테,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분노의 편지를 쓰고 그러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죠 경고를 보내고 결국은 아이를 이 그죠 친척 집에 그죠 보내지도 않고 이런 그 경우가 뭘까요? 결국은 아이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럴 때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케이스는 한마디로 카드월 케이스는 결국은 보호의무가 있으면서 보호를 하지 않는 그죠 부작위 같은 케이스는 결국은 그 인텐트가 결국은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루이 케이스는 뭐죠? 충분한 이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위에는 증거가 있지만 뭐냐? 자, 허즈밴드 와이프를 기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어떤 경우? 그들이 13살 된 딸이 성인과 우리가 성행위를 하고 있나 보죠? 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의사의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루이 케이스는 뭘까요? 카돌 케이스하고 이제 다르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실제로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이도록 하지 않았죠. 걸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한마디로 아이로 하여금 우리가 한마디로 결국은 중단하도록 하지 못했죠. 중단하도록 하지 못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몰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 뭘까요? 법원에서는 아마 culpability 이런 죄책성을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은 거죠. 부모 자체가 아이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몰랐고 또 4304조에 의한 인텐트라는 것도 한마디로 부모를 처벌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아이 자체가 임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우는 뭘까요? 이제 아이가 결국은 어른과 이제 성인과 우리가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13살 먹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호 조치를 이제 못한 건데 이것이 이제 과연 형사적으로 인텐트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에 해당되겠죠.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보게 되면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그냥 부모라 해서 다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13살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학교 1학년인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죠? 성숙해 가지고 어떤 성인과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지고 형사적으로 우리가 처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고에도 무시하고 임신도 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케이스는 루이 케이스와 카드월 케이스는 틀리죠. 루이 케이스는 결국은 한마디로 책임이 없는 또 증거가 부족한 인텐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그죠? 입장에서 볼 때는 원신 자체가 뭘까요? 자, 우리 케이스로 돌아와서 밀러 자체가 그린과 이제 클럽에 떠났고 또 실제로 밀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라는 게 3층에 있고 또 이제 전기 기타가 켜 있다, 그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O라는 게 그죠? O라는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겠다라는 그죠? 그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하진 않으면서, 그죠? 할 수 없으면서 밀러라는 게 뭘까요? 뭐라 증거를 했냐면, 자, 4304조라는 법의 목적에 맞는 그 필요한 그런 인텐트라는 것을, 인텐트라는 것은 우리가 뭘까요? 밀러가 그런 인텐트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시한 거죠. 라고 이제 원심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볼까요? We have a difficulty finding. 우리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증거가 충분한 것이 찾기 어렵다. 카드웰의 이 세 단계 검증 방법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엔 논란의 대상이 없다. 자, 항소인 자체가 당연하게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툼이 없다. 하지만 단지 아이를 버려뒀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텐트가 있다고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는 밀러가 우리가 아이 자신의 아이를 우리가 아이가 그런 상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에 방치하도록 놔두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베이비 그죠? 세팅 어레인지 O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라는 것은 아무튼 카드의 입장에서는 비성적인 합리적인 게 아니다. 그걸 문제 삼다 그러면 믿는 거죠. 그래서 원심 자체는 밀러의 그죠 증언 내용을 우리가
인정한 거죠. 한마디로 밀러 자체는 그린을 믿은 거죠. 뭐냐면 오 자체가 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돌볼 거라고 이제 믿은 거고, 우리가 이런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보게 되면 밀러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린 자체가, 그죠? 또 그린 자체가, 그죠? 원천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밀러 자체가 또 그를 믿지 못하라 했던 원인, 그죠? 어떤 원인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심 자체는 4304조라는 그죠? 전책성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실이 아니고 밀러가 알면서, 그죠? 아이를 오히려 남겨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she should not have been so gullible as to believe Green. 그 그린을 믿을 만큼, 그죠? 그렇다고 속기 쉬울 정도도 아니었다. 않았어요. 그죠? should not have been so gullible. 그렇게 믿었어도, 그죠? 사실 믿었으면 속아 넘기 쉽다는 뜻이에요. gullible는 속아 넘기 쉬울, 쉽지 말았어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거부할 수 없게 밀려난, 그죠? 한마디로, 그날의 문제, 그날의 밤에, 그죠? 한마디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한마디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죠? 무분별하고, 혹은 과실 있는 행위에 있다. 행위의 죄에 속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증거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4304조. 밀러가 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 알면서도, 그죠? 그런 합리적으로 상해 이르게 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그녀의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다. 우리가 이 사건은 돌려보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지먼트로 리버스 된 거죠. 그래서 원심 법원에서 한마디로 이제 죄를 인정한 케이스가 이제 인정한 케이스가 한마디로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무죄가 된 그런 케이스죠. 이게 이제 이거 재판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법원 자체는 아주 상당히 그 적합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슈프링 코트의 대법원 케이스죠. 조셉 수프라는 사람이 이제 배심 재판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살인죄네요. 술을 먹고 운전했네요. 술을 먹고 이제 취했는지 살인죄에 해당되고, 수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심 자체가 reversible error에 이제 범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코지션과 관련 문제, 그 원인이죠. 원인과 관련된 그 항변 사유에서 요구되는 설시 내용을, 그죠? 거부함으로써 reversible error. 이런 그 reversible error는 한마디로 이 새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법원의 에라죠. 90년도 1월 3일 날 8시경에 보게 되면 저녁 8시경에 옥스트리에서 운전을 하고 주로 이제 보니까 비엔나라는 타운에 있는 골목길이네요. 그 다음에 동승한 그 동승자들은 이제 마이클 미셸 수프와 와이프 안에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진 몰과 러쉬 존 러쉬라는 사람은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항소인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스탑 사인도 그냥 세 번째 그냥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고, 스피드를